耶稣，我们这次已经说到关于财经里面的学者的经典。Graças ao Senhor que nós estamos podendo ver as lições e experiências da vida de José. 주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그 공과 체험을 볼수 있는 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체험에서 따라서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게 유용자들을 되기를 원한다면 많은 체험을, 많은 고통을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이 그 유혹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다스렸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 보다발 부인이 항상 요셉이를 É claro, irmãos, que nós esperamos que isso seja uma coisa corriqueira, em que nós não caiamos e não cedamos a esse tipo de seduções. Porque o Senhor é aquele que nos preparou apenas um companheiro ou uma companheira.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한 명만 결혼하는 한 명만 준비했습니다. Quando nós temos uma relação extraconjugal, isso já é anormal. 만약에 우리 결혼 안에 그 외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A Bíblia registra, portanto, a história de José que venceu esta sedução, esta tentação do sexo oposto.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서 많은 체험을 우리에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했듯이 우리의 태도가 이런 유혹에 안 떨어지는 게 사실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것을 평범한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뭐 유혹을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게 뭐 그냥 José sim foi uma pessoa que conseguiu se manter firme diante de tantas tentativas.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많은 유혹 앞에서 그 견고하게 그거를 참았습니다. Deus, porque Deus queria usá-lo. 주님은 요셉이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Como já disse, não é o fato de José ter vencido essa tentação como se fosse uma coisa extraordinária. 그러니까 내가 어제 말했듯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어떤 기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유혹 같은 유혹을 이겨내는 게 우리한테는 그냥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에서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있으면 뭐 물론 그거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 컨푸시오의 그런 교육을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컨푸시오의 한 교육이 있습니다. 컨푸시오에서는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요셉은 이런 그 반복한 유혹, 그 보디발 부인이 그 유혹에 이겼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물론 우리가 우리의 결혼 그 외의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약한 형제 자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푸스의 교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푸스의 교육을 지키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푸스의 어떤 교육이 그 결혼 안에 다른 사람이랑 그 관계가 그 불가능하다고 그 할 수 없다고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 가운데서 약함을 이점에서 약함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히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요셉이 이야기에서 보면 요셉이 다스릴 때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체험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많은 체험을 겪었고 많은 유혹을 이겼고 그 다 지나가서 그 다스리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평범한 일이라고 봅니다. 뭐 인간적인 도덕적 표준에 보면 어떤 뭐 크나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dentro do padrão moral humano, isso aí de fato
그리고 그 인간적인 도덕적의 면에서 보면 진지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예전부터 말씀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방법이 줍니다. 회개할 길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이라서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다스릴 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인생에서 보면 이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과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도 다른 체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는 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셉이 얼마 그 기간 동안 그 감옥에 감춰 있었던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요셉이 거기 감옥 안에 있는 기간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원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요셉에서는 그 어떤 엄청난 일이 아니고 요셉한테는 어떤 그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체험을 요셉이에게 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슨 이유로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보디발 부인 때문에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태도는 거기 감옥 들어갔을 때 불평하지 않고 거기 있는 죄수들한테 그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나쁜 행동을 고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요셉이에게 이런 감옥의 그 체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런 체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요셉은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것 때문에 요셉이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에게 나쁜 행동을부터 그 좋은 행동을 그런 죄수들에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셉은 죄수들은 거기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이유는 뭐 나쁜 행동을 때문에 들어갔다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그 요셉의 요셉의 그 태도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그 감옥 안에 그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에게 감옥 안에 그 허락하는 이유는 어느 날 주님이 그 요셉이에게 다스리도록 그런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스리는 이유가 뭐 그 보디발 부인의 그 유혹 안 떨어지는 것이 그 아니라 이거는 사실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죄 때문에 감옥 감췄던 아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에게 많은 체험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수들은 특히 감옥 들어가면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런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Mas tinha fato em José que talvez incomodava os seus irmãos, uma vez que José entre os seus irmãos era mais inteligente, ele se sobressaía, o que provocava algo nos seus irmãos. 뭐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이 어떤 그 뭐냐 그 요셉이 그 얘들보다 더 똑똑해서 어떤 때는 그 질투했습니다.
depois que ele foi preso, ele encontrou-se com esse grupo de pessoas presas.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보여주는 제가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거 싶은 것은 바라의 밑에 그 애굽을 관리자 그 통치자를 되는 게 어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태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합당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부당 당했지라도 요셉은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감옥에 있는 기간에 요셉이 이 기회를 가져서 거기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그 11명 형제들이 어느 날에 요셉을 순종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우리가 이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자격을 많이 표현하지 마세요. 다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요셉은 감옥 안에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런 감옥 안의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체험을 지나가는 체험을 주님에게 감사드려야 해야 합니다.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형제들은 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뭐 항상 네가 생각대로 합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공과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자격을, 우리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표현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꺼낼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에게 E quando ele estava na prisão, o
os pontos positivos, as virtudes de José foram pouco a pouco ressaltadas. 또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자기의 자격이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체험들이 사실 하느님이 요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우연이 운영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합당한 사람 되려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다른 상황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합당한 사람 되려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많은 체험을, 많은 공과를 배웠습니다. 만약에 형제는 어떤 자격이 많은 능력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이지 마세요. 표현하지 마세요. 아, 형제들이여, 나의 자격을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가 자기의 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형제들이 요셉이를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셉이도 그 다른 형제들에게 그 약점을, 그 단점을 그 드러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다른 형제들한테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격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자기의 형제들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합당한 태도로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형제들한테는 질투가 생겼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뭐 이렇게 그런 질투를 표현 안 했었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마음 안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워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감옥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자기 의견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 질투를 그때는 요셉이 어떤 부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인이 있었으면 부인이 요셉을 보고 요셉아 그 너의 자기 자격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태도는 항상 자기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격이 능력이 사람들에게 표현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그 질투가 생겼습니다. 형제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막에 그 사막에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의견을 자기 자격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형제들이 질투해서 어떤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은 건조한 상황이고 또한 사막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행동 때문에 자기 자격, 자기 의견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획은 그냥 구동에서 던지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덩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 그 형제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태도는 요셉이 그 구덩 안에서 그냥 죽으려고 거기서 죽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구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요셉이 형제들이 거기에서 떠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서 요셉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막에서 어떤 구원자가 없으면 사람이 거기에서 죽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어떤 구원자가 없으면 사막에서 죽게 됩니다. 그 요셉이 형제들이 태도는 그냥 요셉을 거기 놔두고
그 구덩 안에 놔두고 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 던지 때문에 요셉은 그 구덩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거를 보고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요셉을 그냥 이스마엘 그 사람들한테 팔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요셉을 거기 구덩 안에서 뽑았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왜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왜 이런 상황을, 이런 체험들이 저에게 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서는 그 주로 문제는 그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은 요셉을 그냥 사막 가운데서 놔두고 죽도록 거기에 놔두었습니다. 그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그 사막 가운데서 어떤 자동차를 지나갔던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요셉이 미래에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백성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서 요셉을 사고 애굽으로 인도하는 체험이,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미래에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은 자기의 자격, 자기의 자신을 숨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형제들한테 자기 자격을, 자기 의견을 표현한 요셉이 후에 자기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체험을 요셉이 허락하셨는지 봅시다.
그 각 사람이 주님의 손에 안에 유용한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다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모든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해 줍니다. 또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 후에 요셉이 구덩이 안에 나갔을 때 애굽으로 가서 많은 체험을 겪어서 바라오의 바로가 요셉에게 그 애굽에서 관리자를 통치자를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오는 모든 체험들이 주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결국엔 바라오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은 땅이 엄청 큽니다. 파라오, ele tinha o seu império muito expandido, não era só Egito, mas a parte do Egito ele entregou para José. 그 바로가 그 왕국은 엄청 컸습니다. 애굽 땅에만 아니었고 다른 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애굽 땅을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그 요셉이 많은 체험을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통치자를 되었습니다. De uma conduta adequada e também de ser uma pessoa que sempre ajudava as demais. Isso tornou-se algo muito importante quando o faraó foi escolhido. 요셉이 합당한 태도 있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바라오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바로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닐로 강이 있는데 닐로 강이 그 지역에서 공급한 강이었는데
onde há água, há produção. Não matava esse dinheiro, senão. 그 닐로 강이 분량이 엄청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그 닐로 강이가 많은 그 작은 강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시대에 요셉이 애굽의 관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그 자녀들이 그 음식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을 인식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인식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는데 물론 그 요셉이 그 얼굴이 변화되는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인식하며 자기 형제들은 요셉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였고 자기 몸도 자랐었고 이제는 자기 그 11명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월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요셉의 인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시 한번 봤을 때 그 자기의 생각 안에서 아 너희들은 나의 그 구덩 안에서 던졌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자기 형제들한테 요셉이라고 보여주고 자기 형제들에게 같이 울었습니다. 그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아
요셉이가 죽고 싶었던 그 죽으려고 그 요셉입니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요셉의 인생에서 면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다 이제 거의 12시라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체험도 그 이 요셉의 인생의 그 광고를 그 공과를 뭘 배웠는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말씀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느낌, 이 우리 안에 들어갔던 말씀이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말씀을 되새김하기를 원합니다.